여자친구 노래를 이 순위를 받았다? 정말 용납하지 못해. 나는 브레이브걸스 분들을 먼저 뽑을 줄 알았어. 난 처음부터 우리 계속 쳐다봐가지고 아 뽑았구나 했는데 조린성 맨님이 그거! 제대로 발랐지. 갑자기 지나가면서 너무 부끄럽다. 아 빌었어. 이미 브레이브걸스 분들보다 순위가 낮았으면은 우리가 진짜 약간 그 자존심 상하고 진짜 기분이 선배님 노래 아이유 선배님 노래 분홍신 불어든 분홍신 봄 꽃시 기울었다 머니 크러쉬 근데 더 해야 돼 근데 더 해야 돼 우리가 무대 다 울었는데 헤헤헤 이러면서 할 거야? 아니잖아 진짜 이를 악물고 해야 된다니까. 1차 때 사실 제가 댐플 하는 걸 처음 보여주는 자리였는데 살짝 트라우마가 있었어요. 근데 진짜 궁금하다. 어떻게 부를지 브레이브걸스 스타일로. 가장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상대기도 했잖아.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닌데 얘기하니까 더 없는 것 같아. 좀 다르다는 없겠어.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전을 하는 거에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. 피할 수 없으면. getting tired now though to me. In the beginning I was like okay it's cool. 하하. 연습실에 의무적으로 이제 나왔었었거든요. 예전에는. 근데 연습실에 이제 와서 할 게 없는 거예요. 뭐다? 계속해서 연습실에 앉아 있으면서 노래 연습도 계속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 이걸 누가 알아줄까? 언니들이 막 이러고 취한 거야? 잠깐만 그런 거 못할 것 같다고? 킹덤에 나온 이유가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었어? 멤버들? 너무 새롭잖아 헤로 베이비! 슈퍼 베이비!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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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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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끝낼 때 뭔가 관객분들한테 돈을 뿌리는 느낌으로 한 몇 장 이렇게 휘날리는 마지막은 화려하게 끝내고 싶다 네 엄청 화려하게 다시 한번 할까?